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멧돼지가 경찰관에게 달려듭니다. 멧돼지는 방향을 바꿔 다시 달려들다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. 주택가에 멧돼지 5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다는 건 새벽 4시 반쯤이었습니다. 유리를 깨는 등 출근 시간 도심을 휘젓고 다닌 40kg의 작은 멧돼지 4마리는 사살됐지만 큰 멧돼지는 도망쳤습니다. 경찰은 특별명을 동원해 6시간째 수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불과 2주일 전에도 아파트에서 멧돼지가 차량을 부수는 등 도심 출몰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최근에 금방이 말고는 아프리카 대기 열병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전파가 안 됐습니다. 포획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쪽으로 이남으로 계속적으로 쫓기가 내려올 텐데. 또 다가오는 번식기에는 멧돼지가 먹을 것도 부족해져 도심 출몰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KN은 강소라입니다.